어제 2차 전지주 나노신소재 LNF 신흥 SDC, SEC 대주전자재료 후성 같은 종목들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은 또 쌍끌이 수급도 들어와서 더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정말 강했죠. 근데 그 2차 전지 주가 강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자체 어떤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네. 나오면서 이런 거와 또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나노 신소재, LNF, 신흥 SEC, 대주전자재료, 후성 이런 종목이 강했는데 나노 신소재를 한번 보면 사실은 지금 저는 이 종목이 정말 좋다고는 생각되는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쫓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신고가. 네,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고개를 한번 쳐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거래는 실려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어제 장에서 또는 그제 장에서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짜 강하고요. 개인들은 이때마다 다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매수에 강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어디로 잡느냐가 힘들지만 이런 상태에는 제가 볼때 살짝 눌리고 다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는 실적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또 이렇게 가는 게 지금 LNF입니다. 그래서 LNF도 지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대표적인 지금 종목이죠. LNF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다 외국인 순매수 3위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 LNF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신고가 돌파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외국인 기관이 뭐 연일 쌍끌이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사면 뭐 기관이 판다든지 이런데, 이런 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이 계속해서 판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LNF 보면 쉬지 않고 개인들이 팝니다. 조금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장에서는 8%가 급등을 했는데 322만 주예요. 근데 지금 LNF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지금 뭐 대차 거래 잔고 감소했다. 이거는 뭐 수급상의 문제인데 LNF 지금 여기서 보면 7조 1900억 규모의 양극재 거래 협약서를 체결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이즈라는 기업하고 또 체결했다는 거고요. 세로닉스의 자회사인 LNF가 LG 엔솔과 7조 1900억.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 계약에다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고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는 이유를 본다면 역시 그린 뉴딜 프로젝트의 수혜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소 저감,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그린 에너지 쪽과 연동이 돼서 사실은 전기차 자체가 그린 에너지잖아요. 청정 에너지라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이 지금 LNF를 보고 계신데요. 3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그리고 예상 매출이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매출은 거의 3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배 되나요? 이렇게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왜 자꾸 망설이냐면 지금 시총이 벌써 지금 9조 6천억인가요? 9조 6,687억. 네. 그래서 저는 시총이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LNF 들어가겠냐 그러면 저는 망설여요. 시총이 10조 될 기업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기업이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실적 대비해서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가에 반영이 됐다. 시총이. 근데 성장주의 경우는 사실 또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상당 부분 지금 올해 실적 자체가 예상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건데 이미 이런 것들이 시총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나는 굳이 이런 종목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저평가된 종목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LNF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물어보면 딴 종목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 극대화하는 영역인데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네. 다른 2차 전지주를 네. 오늘 공략해보자라고 가지고 네. 오신 것 같아요. 네. 나노신소재도 LNF도 지금 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후성도 조금 뭐 좋은 건 알겠어요.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대량 거래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근데 후성의 경우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런 게 나타난다. 네.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역시 후성도 보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580억인데 지금 1830억이 지금 예상이 돼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지금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후성도 사실은 지금 지금 시총을 한번 같이 보시면 2조 3천억인가요? 예, 2조 3천억이면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 성장주나 2차 전지를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라고 아마 댓글 저는 다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든지 그러면 갑작스럽게 급락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종목을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2차 전지주를 이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네. 이제 나노신소재 LNF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네. 들어갈 자리가 아닐까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은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더 이상 실적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급등한 그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시총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예,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 수급을 언제까지 믿고 가도 되느냐. 여기 약간 저는 퀘션마크가 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갑자기 예. 돌아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게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 갑작스럽게 매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일봉 차트로 보면 대주전자재료는 앞서 얘기한 두 종목보다는 차트 모양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기간에 급등했거나 아니면 뭐 그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점에 와 있다든지 엄청난 매물대에 진입을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역시 제가 보면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내지는 한 20% 정도만 저는 목표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네.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거의 예,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 전망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작년도 보면 이제 영업 매출이 19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인데 이게 과연 지금 시총을 보면 1조 4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매출을 볼나 실적을 볼때 지금 이 정도 되면 오버슈팅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주전자재료를 차트상으로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주봉으로 보면 저는 주봉으로 보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요? 뭐냐면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만 원. 지금 고점이 13만 원 정도인데 신고가가. 그러면 그 11만 원 이상에 가면 매물대 진입을 하는데 과연 올해 실적 전망이나 또 2분기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랑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 의견은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또 저희 채팅창에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이때 또 주식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산업을 그 산업의 애널리스트보다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뭐 E&D라는 종목을 또 많이 말씀하시네요. E&D 종목이 좋다고 저평가하기도 하고 자기도 좋게 보고 있다고 양극재 세계 1등 회사랑 기술 제휴 MOU로 맺었다. 또 이런 이슈까지 챙겨 보시네요. 네. E&D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저는 이제 잘 모르긴 하는데, LNF 7조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특징주에 나왔고, 이제 최근에 그 나왔네요. 그리고 소입경 전구체 출격 대기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업 실적을 한번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실적 전망도 조금씩, 근데 실적이 지금 여기 커버링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보면 774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7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막 부상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재료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성장성이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인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대규모 공급 계약이나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경우로 해서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럼 벌써 윗꼬리를 길게 달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성장성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네. 한두 차례 급등이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등에 따른 그 다음 부작용이 뭐냐면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30% 급등하면 15%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조정 시 다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급등하면 매도하고 조정 시에 다시 공략하자. 정말 저희 애청자분들은 주식 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미정님께서도 소입경 기술이 좋은데 실적이 아직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관심 주고 있다고 얘기를 주십니다. E&D 저는 처음 보는 또 기업인데 재무도 훌륭하네요. 부채 20%, 유보율 1093%,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황 대표님의 의견도 드렸으니까 이 종목 E&D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